3년 만에 열린 2022 국제 배구연맹 대구 비치발리볼 대회가 오늘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.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번 대회, 국내 지상파 방송 중계와 함께 국제 배구연맹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동시 중계됐습니다.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. 모래를 차고 오르는 상대방 선수에 맞서 함께 몸을 띄웁니다. 하지만 스파이크를 맞기에는 역부족. 불볕더위 아래 극한의 리시브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갑니다. 31~2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 속 모래바닥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릅니다. すごく楽しみっていうことで、はい、すごく楽しみっていうか、ここまで来れたので、あとは勝ち抜くだけかなって思ってます。頑張ります。 덥지만 바람이 부는 날씨에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국제대회를 즐겼습니다.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선수들 경기하는 걸 직접 생생하게 앞으로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대구 비치발리볼은 국제배구연맹과 국제비치발리볼연맹이 주최하고 대구 MBC와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이 주관해 열렸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, 스위스, 스웨덴 등 9개국 16개 팀이 참가해 나흘간 경기를 이어갔습니다. 미국의 캘리포니아, 브라질, 리우데자네이로 같은 해변에서 시작된 비치발리볼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. 비치발리볼은 올림픽은 물론 국제 배구연맹 등이 주관하는 각종 월드투어들이 이어지면서 1년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대회가 열린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